안녕하세요, 박진경 코치입니다. 오늘은 레그헤드와 하프패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레그헤드를 하프패스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으로 가면 다 하프패스인 줄 아는 거죠. 두 동작 모두 말이 옆으로 가는 것이지만 엄연히 다른 동작입니다. 레그헤드와 하프패스를 구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말 머리의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말 머리가 정면 내지 아주 약간 진행 방향의 반대쪽을 보고 있다면 레그헤드. 말 머리가 진행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하프패스입니다. 레그헤드는 밴딩 없이 말 몸이 일자여야 하고 진행 방향의 반대쪽으로 약간의 플렉션이 생기는데 여기서 플렉션과 밴딩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플렉션은 말 머리와 목까지의 구부림만을 뜻하고 밴딩은 말의 몸 전체가 고르게 구부러지는 것을 뜻합니다. 레그헤드에는 밴딩이 없으며 수축과는 무관한 동작입니다. 반면 하프패스는 마치 숄더잉과 같이 밴딩이 있습니다. 진행 방향의 반대쪽으로 밴딩되는 것이라면 쉬운 동작이겠지만 진행 방향 쪽으로 밴딩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동작입니다. 여러분이 마장맛을 마장에 간 것이 아니라면 좀처럼 보기 어려운 고급 기술입니다. 수축 동작이고요. 좀 더 쉬운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 두 동작을 대각선 상에서가 아닌 벽에서 시행했을 때의 모습을 보시면 차이점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행보를 벽에서 시행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말의 몸이 일자이죠. 이것을 허리를 안으로 라고 잘못 아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다면 허리를 안으로가 굉장히 쉬운 동작일 것입니다. 이건 허리를 안으로가 아니라 그냥 레그헤드를 벽에서 한 것입니다. 반면 하프패스를 벽에서 시행한 것을 허리를 안으로, 즉 헌치스인 또는 트라베어라고 하는데요. 레그헤드는 말 머리가 벽을 대각선으로 바라보는 것과 달리 허리를 안으로는 말 머리가 진행 방향인 정면을 바라봅니다. 앵글이 어찌됐든 이 둘은 개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자, 제가 영상을 무작위로 보여드릴 테니 사행보인지 하프패스인지 맞춰보세요. 감사합니다.